25세에 청혼가를 내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. 많이들 여쭤보시더라고요. 결혼하고 싶은 감정을 느껴봐서 만든 거냐? 혹시 너 결혼하냐? 너무 이른 나이 아니냐? 너 미필 아니냐? 군대는 다녀와서 해야 될 거 아니냐? 막 이러면서 저한테 많은 질문들을 주셨는데 결혼 안 하고요. 딱히 막 지금 생각도 없고요. 그냥 저도 사회인으로서 미션을 받았기에 업무 수행을 한 겁니다. 청혼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았어. 들려드리겠습니다. 우선은 너 하나 그리고 우리란 말 사실 더 할 나위 없이 그거면 되지요. 우리만의 기억 그 분한 선물이지요. 너로 인해 난 놀랍게도 변한 게 참 많아요. 맘속에 너와 날 가득히 채움받아 잡은 두 손 사이로 붉은 실이 보이죠. 어쩌면 정해져 있었던 걸지도. 근데 있잖아 자연스러운 고백이 난 제일 어려워. 내 마음을 더 쉽게 전하고 싶어 고민했어. 수많은 바람 끝에 너에게 할 말을 정했어. 가장 솔직하고 감동적인 말 너에게 정문하지 않을 이유 못 찾았어. 내 일상 내 모든 하루는 너라서. 그대 오늘도 정말 예쁘네요. 빛나죠 곁에서. 부디 영원처럼 수백 번 연습하며 오늘을 기다려왔어. 어쩌면 어설픈 말들일지라도 그댈 내일 더 사랑할 거란 것. 그게 내가 정훈할 이유 그 유배 이유. 마침내 전한 내 고백 조금은 수줍어도 굳게 잡은 두 손 놓지 않기로 약속. 마지막까지도 꼭 함께 하기로. 그 마지막까지도 너에게 정문하지 않을 이유 못 찾았어. 내 일상 내 모든 하루는 너라서. 그댄 오늘도 정말 예쁘네요. 빛나죠 곁에서. 부디 영원처럼 수백 번 연습하며 오늘을 기다려왔어. 어쩌면 어설픈 말들일지라도 그대 내일 더 사랑할 거란 것. 그게 내가 정훈할 이유 그 유배 이유.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많은 순간들 중에 만난 우리 우연과 긴 운명들 중에 가장 찬란한 한순에 그 서막 끝에 무대. 너에게 정문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은 거. 기억 속 찬란함이 온통 너란 거. 그댄 오늘도 정말 예쁘단 거. 전부야 너무나 당연해.